3년 만에 개최됐다고 합니다. 와. 작년간 아들이 하나 있어서 장기 잘 보내달라고 썼습니다. 저희가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렸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환하게 불을 밝힌 등 정말 예쁘죠. 친구도 만나고 좋은 시간이요. 등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기 또 알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등이 보이는데요. This whole place is amazing. It's great to see.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은 부산 연등 축제. 오늘 연등 행사 세 번째 참여했고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네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고 엄마랑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축제인 거예요. 그럼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열리는 부산 연등 축제는요. 다가오는 5월 8일 일요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 여러분도 이곳에 가서 마음속에 품은 소원 빌어보시고요.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우리 동네 톡톡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